디지털의 발달로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뿐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짚어봤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자주 듣게 되는 용어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인간의 고유 영역인 정신노동까지 대체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미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 대신 로봇이 수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은 바둑 세계를 제패한 이세돌이 슈퍼컴퓨터 알파고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종래인 모든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감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디어 연구센터가 최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90%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개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래기여서 변화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노동력 투입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쌓아왔던 그런 패턴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안정성을 내가 다시 얻을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사실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또 불안정성 이런 것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만 변화는 매우 광범위해 인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다방면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큽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인간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바꿔놨지만 행복을 증진시키진 않았듯 신기술의 발달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뭔가 시시하고 굉장히 뭐 환상으로 덮어버리고 아니면은 또 배척하고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할 우리 사회에서 분화된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서 뭐 생산의 영역이고 경제 영역이라면 경제를 이루는 그 주체들 간에 편리한 일상은 곧 인간과 하나님 간의 간극을 더 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새로운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현입니다.